윤석열이 대통령이라서 경호하시는 거는 이해하겠지만 더 이상 너무 하지 마세요. 어차피 5년 임기 못 가요, 이 사람. 안 찍을게요. 경호기업 안에서 네. 실시간 방송하고 계시는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방송을 끄시고 경호기업 밖으로 이동을 해주세요. 아 싫어요. 안 찍을게요. 안 찍고 그냥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. 지금 사람들하고. 아쉽고 얘기 방송 중단해 주십시오. 아 싫어요. 방송 중단. 경호기업 안에서 지금 계속 촬영은 중지되어 있습니다. 아 왜 내가 아무리 봐도 선생님 언제 처음 10월 15일쯤 오셔가지고 저 2월 달에 왔을 때는 아무도 제지를 안 했어요. 오신 거는 그때부터 돼요. 1월 30일부터요. 네. 반복적으로 똑같은 촬영을 하시려고 시도하시잖아요, 계속이요. 네. 그죠? 50m 밖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50m 밖으로 이동해도 다 보여요.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, 아, 나 콧물이, 죄송합니다. 콧물이 계속 나는데, 50m 밖으로 이동해도, 네. 여기 정도면 50m 돼요. 네.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, 우리가 여기 있는 경찰분들하고 싸울 필요도 없어요. 예. 지키면 됩니다. 우리가 빨리 탄핵을 시키면 이분들도 이제 그만 할 수밖에 없어요. 50m 넘었잖아요. 안 넘었습니다. 보이는 쪽에 계시면 안 돼요, 선생님. 아, 또 왜 또 많이 바뀌어요? 어떤 분들도 마찬가지고 일반인들도 우리 여기 있는 사람 이동하는 여기 차량들을 향해서 사진 찍으면 저희가 다 통제하고 있어요. 아, 안 찍잖아요. 아, 싫어요. 아, 해주세요. 아, 저 너무 좀 따라주세요. 여기까지만 할게요. 계속 말씀드리잖아요. 내가 얘기했잖아요. 나는 눈으로 출근하는 건 보겠지만 카메라 안 찍겠다고 얘기했잖아요. 저도 그러길 바라지만 다 그런 됐죠?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. 이제 더 이상 양보 안 합니다. 네? 더 이상 양보 안 해요. 실시간 방송 꺼주세요. 아 방송은 안 돼요. 방송 끄는 거는 그건 권한이 없는 거예요. 방송을 실시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. 그리고 얘기하지만 이게 바로 송출이 안 된다니까요. 30초 있다가 송출이 돼요. 바로 현 실시간으로 안 되더라도 아 그러니까 여기서 있을게요. 다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안 되기 여기 있을 테니까 그게 더 이상 제가 방해 안 하고요. 여기 살게요. 이 정도까지 할 사면은 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. 아 싫어요. 이 정도면 다 됐죠. 아 안 돼요. 안 돼요. 아 싫어요. 아 안 돼요. 왜 내려가요? 그거는 저한테 권한이 왜 50m 밖으로 나왔는데 더 이상 왜 그래요? 도로는 양쪽에 있어요. 양쪽에. 저기서 여기까지 50m가 안 된다고요? 50m 넘어요. 저기가 50m, 여기도 넘고, 그, 절로 갈게요, 차라리. 일로 갔어. 아, 싫어요. 1층으로 내려가시고, 여기. 아, 저 지하 안, 안 내려갈 거라니까요. 저는 제가 윤석열이 출근하는 거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, 전 눈으로 볼 거고요. 분명히 안 찍는다 그래서 안 찍고 있으니까. 방송을 꺼주세요, 그럼요. 싫어요. 아, 싫어요. 그럼 저희 조금 이따 직시간 하겠습니다. 안 갑니다. 그때는 강제로 이거 강제로 옮길 수밖에 없어요. 선생님 말씀드립니다. 선생님. 이 강제로 옮기면은 분명히 얘기하는데 분명히 제가 문제 제기할 거예요. 여태까지 내 차 기스 내고 이런 거 문제 제기 안 했거든요. 어저께 세차하다 보니까 우산에 제 차 기스 다 놨더라고요. 분명히 하실 거면 하세요. 그러면 제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지금까지 했던 것들 이게 옳고 그름을 판단할 테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안 찍는다고 얘기 드렸어요. 윤석열이 대통령이라서 경호하시는 거는 이해하겠지만 더 이상 너무 하지 마세요. 어차피 5년 임기 못 가요, 이 사람. 저희도 다른 부분 충분히 다 이해하고요. 보호하기 위해서. 알겠습니다.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. 차단이 되게 너무 차다. 눈에 벌레가 꼈었네. 고생하셨습니다. 아.